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비빔밥은 옆에서는 대식이 안 되니까 중앙에 고기를 서주시면 돼요. 중앙에. 식사를 맛있게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 뒤에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사실 이제 우리 뒤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아랑 고고장구 뒤편을 가시고요. 예, 가시고. 자, 뒤편에서 중앙에 두 줄을 들어오셔서 양쪽으로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막걸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컵에서 받으셔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전지선 군생님께서 우리 비빔밥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우리 전지선 군생님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하고 이렇게 그 윤선호 의장님 세 분 잠깐 인사드리고요. 비빔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비빔밥을 만드는 동안에 여러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우리 만들어진 비빔밥을 함께 드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13회 영문산역에서 출연하는 산나물축제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행사에서 비빔밥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맛있게 비벼서 여러분들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나물 비빔밥 드시고 오늘 양평에서 건강 챙기시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용문산 산나물의 임금님 수라상에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임금님입니다. 맛있게 비벼가지고 여러분들 진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벼주세요. 비벼주세요. 자, 비빔밥 드신 분들은 이 뒤로, 무대 뒤로, 무대를 서주세요. 무대 뒤로. 무대 뒤로. 여기 가운데에 컵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서주하고, 뒤로 이 무대를 서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 어우, 잘하셔. 많이 잘하시지. 아유, 제일 잘하시네. 아유, 제일 잘하네. 비빔밥은 옆에서는 대식이 안 되니까 중앙에 고기를 서주시면 돼요. 중앙에. 이래서는 앞으로 저 가운데 수저하고 컵이 있어요. 저 가운데 필 좀 내주시면 돼요. 같이 하세요. 같이 같이 하세요.
아, 철수하시고 오늘 여기 오신 분이 한 형님 씨. 한 어디 갔으니까 나발 불러. 어, 많이 주네. 어디요? 자, 거기 가셨습니다. 예, 요, 사모님 뒤에 기다려요. 아, 네. 그래하고 저희들은 노래 한곡 하고요. 노래 한곡 하고.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세요. 식사를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 하고 나면 몇 시부터 시작하나요? 아, 김밥 하나. 김밥 하나.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됐어요. 끝이 안 보여요. 우리 위원님 한잔. 아,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기다 주세요. 네, 여기다 드릴게요. 나눠 먹게 가서. 아, 맛있게 드세요. 네. 막걸리 이렇게 드셔야지. 아, 조금만 더 주세요. 나눠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알게 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 어우, 맛있게 드십시오. 하나 더. 근데 이거는 한 번만 드시고 개빵통 어머니 한 거야. 개빵통 방풍이 통을 예방한다는 거 방풍. 그래서 저는 봄마다 먹어요. 네. 나올 때마다 먹어요. 그렇지. 잡초보니까 좋지요. 예, 네, 나올 때마다. 그래서 먹어요. 좋다는 거를 내가 네네네. 예. 강릉하고 여수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서 자라는 거네. 바다 개자락에서 개빵풍이야. 바다. 그다음에 뭐 술에 먹으세요. 냉정 강조해 주세요. 바닥도 있습니다. 은행 심하고 가세요. 6m, 12m. 네? 여기 텐트가 36 잡아놨는데, 3m, 6m. 네. 두 개니까 12m. 밥을 12m 정도 해놨는데,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 수만 명이 될 텐데, 어떻게 나갈 거야? 관광 오신 분들이 이걸 다 어떻게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밥이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선언이 있겠습니다. 군수님이와 여러분 계산단체장 된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식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